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종사 캐로로 속 패러디 탑5를 모아봤는데요. 닥터 후의 전화박스, 슈퍼마리오, 드래곤볼의 초사이어인, 명탐정 코난 등 상당히 많은 패러디가 숨겨져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보면 넘어가고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캐로로 속 패러디 탑5.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로로가 건담 조립하려는데 뜬금없이 튀어나온 로봇. 이 로봇은 미래에서 캐로로의 펄엉별 침략을 돕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요. 캐로로가 돈을 펑펑 써버렸기 때문에 미래에서 자신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자신의 몸에 연결된 4차원 공간에서 도구를 꺼내주기도 하고요. 캐로로는 본부에 제출한 침략 보고서가 빵점 맞았을 때도 로봇에게 달려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공원에서 악당과 싸우면서 널 쓰러뜨리지 않으면 캐로로가 안심하고 침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어떤 만화의 패러디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도라에몽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부터 4차원 공간에서 물건 꺼내기, 항상 빵점 맞는 거랑 툭하면 도라에몽에게 달려가서 징징대는 것까지 완벽하게 패러디했죠. 전 도라에몽 덕후로서 더 재밌게 봤는데요. 진구의 찌질한 표현이 조금 아쉬워서 패러디 점수 85점 드립니다. 여기도 건담, 또 여기도 건담. 캐로로의 취미는 건담 조립인 걸 보면 원작자가 로봇 덕후인 것 같은데요. 그에 맞게 로봇 관련 패러디도 작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라에몽 패러디에 나왔던 로봇은 건담에 나오는 더블오와 이름이 같고요. 한별이가 입은 F91 슈트, 캐로로의 더블 제타 건담까지 엄청 다양합니다. 건담뿐 아니라 로봇 애니의 명작 에반게리온 패러디도 많이 했는데요. 원자 폭탄도 막아내는 AT필드,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사도라고 불리는 괴물들, 우리 배에 광선이 떨어지는 효과랑 기로로의 부활 장면까지 똑같이 패러디했네요. 캐로로 전 시즌에 걸쳐 꾸준히 나오는 패러디로 패러디 점수 88점 드립니다. 뜨끈하게 온천욕을 즐기는 한별인의 가족.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온천이냐고요? 바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패러디 장면에서 나온 건데요. 센이 돼지로 변해버린 엄마 아빠를 되돌리려는 지브리 만화로 유바바가 운영하는 온천이 배경이기 때문이죠. 첫 주인공 등장신부터 같은 구도의 패러디로 시작해서 온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똑같지만 배 타고 손님들이 오는 장면은 배 대신 UFO, 또 요괴 대신 우주인들이 손님으로 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오물신으로 오해받았던 강해신 대신에 캐로로에선 해삼자리 제53번 행성에 빼로링 성인이 출연했네요. 각색된 내용들이 재미있어서 패러디 점수 92점 드립니다. 캐로로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긴 하지만 일상이 주제인 애니인데요. 그래서인지 일상 애니메이션 패러디들도 여러 번 나왔죠. 여기서 문제! 지금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아따맘마로 변신한 캐로로입니다. 심지어 아따맘마에 이미자 성우님이 직접 더빙하셨죠. 오, 한별이야 씨! 저녁장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아따맘마 패러디답게 장 보는 장면, 요리하는 장면은 물론이고 저녁 식사로는 반찬이 달랑 1인 1어묵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다같이 식사하는 장면은 보기 좋네요. 두 번째 일상 애니 패러디는 짱구인데요. 흰둥이부터 옆모습으로 해벌쭉 웃는 짱아, 그리고 환한 복미선까지 싱크로율 100%네요. 아따맘마의 더빙까지 신경쓰는 섬세함과 짱구의 디테일까지 살린 패러디로 패러디 점수 96점 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데스노트입니다. 사람을 진짜로 죽일 수 있는 사신의 노트를 주운 라이토와 세계 최고의 탐정이 벌이는 두뇌 싸움 추리 판타지 만화인데요. 캐로로에선 타마마가 노트를 줍는 걸로 시작되는데 데스노트는 이름이 적힌 사람이 죽는 반면에 타마노트는 얼굴이 그려진 사람이 타마마처럼 변하죠.
그나저나 타마마는 생각보다 그림을 잘 그리네요. 케로로의 데스노트 패러디는 특히나 많은 명장면이 있는데요. 과자 봉투 속에 소형 TV 넣고 몰래 이름 적기, 감자칩 부스러기 날리게 씹어먹기는 기본이고, 특히 엔딩 장면에 라이토가 총 맞고 도망치며 과거 회상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계단에서 죽는 라이토까지 완벽하게 패러디해냈죠. 명장면뿐 아니라 라이토의 세세한 썩소까지 잘 표현해내서 패러디 점수 100점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캐로로 컨텐츠도 종종 할 테니 자주 놀러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